명화야 괜찮아 잘려도 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 하면은 최명아 대표 하면 마케팅.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마케팅을 주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쓰는 의도가 어떤 뜻으로 이 책을 썼을까?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최명아 대표가 개인을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섰구나라는 생각이 딱 이 책을 보자마자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는 개인이 기업인 시대잖아요. 이제 개인이 기업인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개인이 브랜드를 하고 나답게 성장하면서 돈도 벌고 나도 알리고 하면서 살 수 있을지가 이 책에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건드려주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려주는 책이 바로 나답게 일한다는 것, 최명아 대표님의 책입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 말이 맞나요? 네. 내가 물어보지 않고 의도가 그럴 거다 이렇게 막 때려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개인으로서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 사업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나다움이거든요. 그죠? 사실 나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나다움이 도대체 뭐야? 나다움, 행복, 막 이런 거 진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최명아 대표님이 경험하고 그래서 결론 낸 나다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마케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람을 보더라도 모든 개개인을 다 브랜드로 봅니다. 우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김미경 선생님처럼 정말 유명한 브랜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나만의만도 5천만 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요. 브랜드만의 고유의.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장에서 보면 어떤 브랜드들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늘 어떤 새로움을 유지하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진짜 오래됐는데 늘 지금도 저희는 코카콜라 생각하면 젊음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유한 캠벌리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강산 푸르게 자연 이렇게 어떤 그 특별한 이미지, 차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기업이 오래됐든 아니면 짧든 시장에서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브랜드들은 금세 나타났다가 막 초반엔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료가 다 바닥이 나서 그 다음엔 또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개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프리즘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는 일을 통해서 제 삶이 더 저기 풍요로워지고, 예, 일이 제 삶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럼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되게 마케팅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나라는 사람이 나만의 인생의 길을, 어쨌든 우리는 나만의 시간을 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지만, 하나의 프레임에서 브랜드라는 거, 전략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나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별성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차별성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저희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자기답게 달라야만 이게 지속 가능합니다. 자기답게 다르다. 이게 어떤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좋아, 이렇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어, 이런 케이스는 많죠. 그쵸. 하지만 그게 내 떡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냐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는 나답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떠한 그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어떤 거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뭘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근데 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이거 열정일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러면은 의사가 되기 위한 그 어려운 공부를 하루에 막 뭐 15시간씩 엉덩이 붙이고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시장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열정이지만 그것에 따른 저희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케이. 능력으로 따라줘야 되고 맞아요. 동시에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가 계속 창출되는 그러한 능력이어야지 그것이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랑도 연결이 되고 그것이 소명이라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통제하고 올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다움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견이다, 나다움은.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 네. 어디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나다움을 그래서 저희가 MBTI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넌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 나다움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내가 스스로 찾는 여정이어야 되고요. 오케이. 근데 이 여정은 쉽거나 아니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자신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면서 나의 모습을 파일럿 하듯이 기업이 약간 시장을 태핑하듯이 이렇게. 나라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이런 배움도 해보고 저희가 정말 MKYU에서 이런 배움도 해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가 있는 사람이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네 아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건 굉장히 불편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뽀시락거리면서 내 자신을 자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발견하는 것 저는 이 여정 자체가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소명아 대표님은 언제 그 나다움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과 뭐 회사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정말 최연소 여자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지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나다움을 언제 발견하게 되셨고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맥킨지 때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를 제가 들어갔는데 네.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저도 굉장히 들어갔을 때 기뻤어요. 막 여섯 번의 케이스를 막 인터뷰를 봐서 뽑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맥킨지에 딱 들어갔더니 다 똑똑한 거예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그때 특히 제가 영어가 그래도 저도 나름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인데 영어가 거기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니까 모든 회의가 영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조용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회사에서 보는 관점은 쟤 새로 뽑았는데 쟤는 영 왜 이렇게 조용할까? 라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굉장히 느꼈던 어려움이 뭐냐면은 아 이제 곧 잘리겠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걸 잘리겠구나 하고 느끼는 우리가 모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있어요. 제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궁지에 몰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잘려도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 밤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날 밤도 어떤 S그룹에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혼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가 뜻밖의 제가 보고서 한 귀퉁이에다가 명화야 괜찮아 잘려도 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었을까. 네, 그러니까 제 의식은 오늘도 파이팅 나는 가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내가 나를 보여야지 이렇게 가열차게 출근을 했는데 매일매일을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 마음속에 소리를 들었고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인정하는 순간 근데 놀랍게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저희 회사의 파트너나 고객사한테 제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곧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든 갑자기 콩글리시를 막 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그전에는 막 내가 이 영어를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 그래. 예. 그랬는데 잘려도 돼. 그러니까 외부가 하나도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랬고 두 번째 변화는 또 뭐냐면은 아 이제 잘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맥킨지 있을 때는 있는 만큼은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하리라.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서 막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막 보고서를 막 보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는 뭘 이렇게 서류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회사를 그만두면. 하지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컨텐츠가 더 많아지니까 회의 시간에 더 떠들 일이 많아져요. 선순환을 탄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전에 저의 어려움은 자꾸만 외부에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증명하려고 했다. 네. 맞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시선은 바깥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팀장이 이제는 제가 제 일 잘한다는 소리를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이 저 컨설턴트 똑똑하네. 이 소리를 듣게 할까? 그러니까 저의 모든 시선은 외부를 향해 있었고 그것에 저를 인정받고 증명하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일은 점점 더 꼬이고 저는 입이 더 커. 다물어진 거.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잘려도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시선을 안으로 딱 돌려버리니까요. 이제는 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할 일, 제가 말해야 될 것, 제가 공부할 것 여기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던. 그리고 나서 승진하고 그리고 나서 스카웃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저 커리어 초기 시절에 굉장한 깨달음을 줬어요. 아, 이게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건데 나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 게 목표인데 내 시선이 외부에 가 있으면 이 긴 여정을 내가 못 가겠구나. 그게 어떤 저한테는 하나의 굉장히 큰 계기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정말 나답게 내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그 중심을 나로 가져오는 계기가 됐네요. 중심이 외부에 있으면 계속 외부가 흔들리는 대로 내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내 중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외부의 모든 것들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내가 빨아들이고 해결하고 나다움의 기초를 그때 닦으셨네요, 진짜. 그러니까는 지금은 근데 이 시대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저희가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FOMO 증후군. 나만 소외되는 듯한. 아, 맞아. SNS의 발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SNS 보니까 갑자기 내 친구가 얘는 언제 이랬지? 갑자기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막 걔가 막 별장 샀대. 그러면 막 한 달이 흔들려. 그러니까요. 막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내 집 꼴보기 싫고 막 다 흔들려. 그러니까요. 걔는 이렇게 바쁜 애가 언제 또 이런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쁜 요리는 만들고 언제 이런 공부는 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나의 속도가 있고 나의 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북소리를 듣고 걸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쩌면은 이 외부의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소리야? 이런 속도 있으니까 너 따라가. 이게 너의 스토리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저희를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맞아요.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이고 개인이 더 강화돼야만 그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장점을 못 살리고 개인이 위축되어지는 여러 가지 포모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어설프게 쫓아가고 나 맞아. 같지 않은 모습.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실패감이에요. 나답지 않은 모습을 조금 시도하다가 말아버리면은 그건 또 다른 실패감으로 저희 무의식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명화 너 별거 없어. 어느 순간 저한테 속삭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행동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저희한테 줬던 굉장히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자존감이라든지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우리의 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실패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 최명아 대표님이 얘기한 게 이 책에 31페이지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나서 나를 중심에 둔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나를 세심하게 돌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명아야 잘려도 괜찮아. 그거죠. 때문에 삶과 관계의 우선순위에 나를 가장 먼저 둔다. 나는 나에게 솔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허하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삶의 양식.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둔다는 건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네요.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모두가 철저하게. 저는 개인이 바로 서야 그다음에 가족도 의미가 있고 공동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객관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일을 30년 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가
나의 경쟁 상대가 나고 내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30년간 도대체 흔들려서 흔적도 안 남아요. 너무 흔들리다 보면 다 새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 빈털털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서라도 내가 중심이 되면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잡으니까 내가 남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유일한 경쟁 상대로 삼는다라는 건데 이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LG전자 있을 때도 고백 하나 할게요. LG전자 있을 때 회사마다 에피소드가 하나씩 다 있네. 좋다. 네, 오늘 이번에 LG전자 제가 넘어가. 오늘 정말 탈탈 털입니다. 탈탈 털어. 이제 맥켄지에서 LG전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LG전자 네. 넘어갑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찌질했냐면요. 그때 날 만난 거예요. LG전자 계실 때.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찌질했냐면 굉장히 일은 잘한다고 그랬죠. 네, 막 맥켄지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가열차게. 그런데 장난 아니었어 그때. 제 내면 속에 있었던 전쟁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어떤 일이 잘 되면요. 너무 우쭐해요. 제가 LG전자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냉장고를 크게 히트를 시킨 적이 있어요. 저희 팀이 그 어떤 인사이트, 고객의 그 숨은 욕구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냉장고로 딱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막 1등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LG는 그때 뭐였지? 디오스 뭐 그런? 아니요. 국내 시장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우쭐했죠. 와, 역시 우리 팀이 해낼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저희 팀에서 했던 어떤 프로모션 아이디어가 사장님 모신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영업으로 가면은 그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너무 모르는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던 자료도 좀 잘못된 좀 데이터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박살이 나죠. 그럼 또 이제 그때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온 회사가 제 욕을 하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감정의 롤러코스트라는 전쟁에서 저는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치. 그러니까는 힘들죠. 일이 잘 됐으면 일이 잘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내가 증명됐다고 막 같이 날뛰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안 되면은 내가 뭔가 부족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제가 거절됐다라는 생각에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갔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 게임을 못 가겠다. 나는 일과 분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어쩌면 나는 하늘이고 내 마음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오갈 수도 있고요. 상황들이 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지경에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게임을 훨씬 더 잘 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명상을 하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느꼈어요. 명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I am sad라고 말하지 말아요. I feel sadness라고 얘기하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명상에서 배우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헤매던 내가 노력하고 싶었던 내가 답을 찾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김희경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능력의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건 철저하게 태도의 게임이고 이건 태도 중에서도 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게임. 그다음에 기회는 정말 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제 마음을 어쨌든 객관화시켜서 오늘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분리하는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다라는 제가 사람이 청혼을 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거절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제가 그 사람의 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꾸 저를 그렇게 맞아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그럼 그게 뭐 제가 갑자기 증명이 되거나 세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그것이 잘 된 거예요. 이것이 제가 또 두 번째로 LG전자의 그 하시한 아주 아주 혹독한 기간을 겹치면서 저를 성장시켰던 또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했던 교훈이었습니다. LG전자에 계셨을 때가 한 몇 살 정도였어요? 그때가 30대? 40대 초반. 40대 초반. 네네, 아주 40대 초반. 초반만 해도 애기거든요. 이런 거 네.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 깨지면 깨달아요. 많이 깨지면 깨달아요. 네. 그 말도 맞아. 네. 그 말도 맞아. 그래서 왜 고생을 일찍 하면 원래 고생이 질문이잖아요.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 대답하고도 그렇구나. 보면 대답하게 돼요. 아, 그렇네요. 고생이 그렇네요. 질문이에요, 원래가. 네. 그래서 질문이요. 왜 너무 고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질문을 받아보질 못한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돈이 질문하잖아요. 아, 그런 사랑이 진짜? 없으면 사랑이 질문하고. 오. 근데 돈도 사랑도 아무 질문도 안 했으면 나중에
진짜 되게 힘든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죠. 그 대답이 인생이고. 오. 그렇더라고요. 그렇네요. 그것도 정말 좋은 객관화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걸어오는 거네요. 네. 어떤 그것이 그냥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 또 다른 질문을 나한테 던져왔네.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차피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인데. 맞아. 아. 저는 그래서 우울, 화 이런 모든 걸 질문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후들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후들리는 게 나거든. 살 수가 없어. 그럼 일을 할 수가 없고 인생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유 이 질문 나부랭이들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지. 아, 엄청난 객관화 연습 아주 그 고지에 오르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 최 대표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저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 만나 뵈면은 이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나로부터 힘든 일을 분리해서 질문으로 처리한다든지 지금 최명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m sad가 아니라 I feel sad 내가 느끼는 나로 보고 그러지 마라고 해서 나를 약간 분리시켜야 얘랑 대화를 하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또 하나의 저 습관이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를 약간 프랑스 영화 찍듯이 이렇게 촬영을 해요. 마음속으로. 하여간 가만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감정 상태와 뭐죠 이게 자기 객관한 깨달음의 상태를 일보다 깨달음의 상태를 더 높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잘하는 자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 딱 그거야 최명아 대표가. 일을 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책 쓸만하네. 잘 썼네. 이거 아무나 못 쓰는 책일세.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깨닫지 않은 책은 되게 표시나거든요. 다 어디서 들은 것 같고. 근데 고생 진짜 많이. 진짜 좋더라고. 네,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세대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그래, 맞아. 네, 여성 리더로서는. 그래서 저는 바라볼 여자 선배가 없었어요. 맞아. 없었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남자 리더분들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저만의 어떤 그 부분을 유지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더 고민이 깊었죠. 나답다라는 게 뭘까? 아니면은 정말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일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 좀 대봐. 애썼네. 네? 아, 안 썼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마케팅 리더로서 또 여성 리더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것이 그냥 조금 내가 남보다 지식이 더 있어서 쓴 책이 아니고 그냥 정말 20몇 년간 거의 30여 년간 쭉 커리어를 연결해 오면서 내가 나답게 내 커리어를 연결하고 일터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표현해라 이런 말들이 되게 간결한데 잠시만 이거 저기 보강사 저쪽 절에서 하는 얘기인데 왜 여기 써있지? 막 이러면서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보자마자 이 책 되게 잘 썼어 아주 좋아 이렇게 제가 막 좋아서 막 얘기를 했네요. 네 아유 너무 진짜 진짜요. 아우 되게 스스로 뿌듯해도 될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그러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죠? 심리학 공부도 했어요. 명상도 하고 요새 어떤 공부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마케팅이 전공이다 보니까 네. 마케팅은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소비자들한테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예측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유달리 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던한 사람, 약간 부부싸움하고도 곧장 잘 수 있는 사람. 친구랑 막 싸우고 나면 바로 싹 잊어먹는 스타일 아닌 거죠? 절대 안 그렇죠. 네, 저는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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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멘탈이 원래 강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그런 예민한 면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마케팅 일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면이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뭐 저의 모습이니까요. 네. 여기 이 책에서 보면 목차가 되게 좋거든요. 그 1장은 나다움에서 답을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나를 발견하느냐. 또 나를 어떻게 잘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하게 나를 꾸준히 지켜나가느냐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성공
법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재밌는 목차가 몇 개가 있는데 성공은 남을 통해서야만 가능하다. 이건 어떤 일이에요? 또 고백해야 되나요? 네, 또 고백.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LG전자 말고 이제.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요. 임원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HR 본부장님이 잠깐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부사장님께서 잠깐. 그러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저희 팀원들이 다 이번 연말에 다른 팀으로 가겠다고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름이 갑자기 쫙 끼친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내년에는 어느 부서로 가서 일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계속. 그럼 이제 그 어떤 리더 입장에서는 우리 리더에 대한 평가가 되잖아. 그럼요. 어떻게?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아마 사내에서 1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혼자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배울 거는 많았지만 더 이상 같이 하기에는 화력이 딸렸던. 팀원들이 다 지쳤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복잡하세요? 표정이.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게 얼굴에 보여요? 네. 진짜.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셨어요. 나 그 같은 순간적으로. 뭔지 알지? 예. 아, 어떡해. 네. 그래서 그때 제 멘토가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줬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명화야, 너 성공하고 싶니? 그런데 성공은 오직 남을 통해서만 가능해.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는 굉장히 그거가 저항이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성공은 내가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익히고 막 내가 뭐 나부로 뭐 줄 쓰라는 거야? 사내 정치하라는 거야?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HR에서 또 그러한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믿어줘야 되고 실행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사법고시를 패스해도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 누군가 찾아와야 돼요. 아, 이게 바로 남을 통해서 성공한다라는 거구나. 어쩌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내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느냐. 누가 같이 해주느냐. 그치? 저는 그 숫자랑 맞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그게 정말 인간이 낼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최고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 역량을 배우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다들 나 하나 잘하기도 힘들거든요. 20대 때는. 그렇잖아요. 이거 해야지. 근데 지가 자잖아. 막 지가 안 하고. 자기 데리고 살리는 것도 힘든데 이걸 남과 함께 역량. 이게 진짜 최고의 역량이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제가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대표님의 어떤 핵심이 있는 비결이 있으세요? 어떤 하나 딱 어떤 정말 키워드로 갖고 계신다거나 글쎄 그 딱 지금 왜 나한테 인터뷰를 하지 지금?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캔티네 갔는데 네. 정말 거기서 직원분들이 대표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냥 그게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 그게 사랑해요라고 갑자기 얘기할 타이밍도 아니었거든요. 느닷없이 밥 먹다가 예,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예, 갑자기 컵라면 먹고 있다가 갑자기 대표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돌아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사랑해요 막 자꾸 그러는데 아 그게 왜일까요? 정말 그 너무 감사하게 내가 복이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 정말 오래 있었던 직원들이 15년 이상 25년 된 직원들도 있거든요. 정말 인생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 주는 거 그거 같아요. 그거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고마워해 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고 진심으로 아파해 주고 진정으로 그렇게 해요.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또 저도 계속 연습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도와주는 건데요. 제가 과거에는 이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약간 기브 앤 테이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A를 도우면 A도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근데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냥 저는 A를 돕는데 A는 절대 저를 안 도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엉뚱한 B가 저를 도울 거예요. 아니면 C든지 D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씨를 뿌린다는 생각?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은 이 세상의 에너지가 공평해서 그 제가 뿌린 씨는 언제든지 다른 엉뚱하게 다른 이렇게 쓰리 쿠션 먹고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올 거다라는 믿음? 그렇게 그냥 작게든 크게든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러네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남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 직장 다니길 잘했어요. 이거 거기 그래서 개고생 안 했으면 이걸 무슨 수로 깨달을 것이요 이게. 맞습니다. 어? HR 부적 왔고 막 얼마나 그날 얼음이 됐겠어. 너무 뻔하지. 아, 또 그날은 완전 머리가 정지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네. 자 그렇게 해서 역시 이제 그렇게 인생에서 깨닫고 삶에서 깨달은 나다움 요즘엔 정말 개인이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서 오히려 기업보다도 더 강화되고 네. 개인이 커뮤니티 막 100만 이렇게 끌고 가면 어느 기업보다 마케팅 맞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하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휘어잡았던 마케터야 그러면 나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꿀팁으로 쏙쏙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브랜드 하우스를 그려나가면서 나의 브랜드도 잡고 인생 설계도 하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브랜드 하우스 이건 뭔가요? 브랜드 하우스라는 것은 기업에서 브랜드 전략을 짤 때 가장 밑그림으로 그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어느 브랜드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대표님도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세요? 저? 좋아하는 브랜드? 가고 싶은 브랜드? 파타고니아? 근데 파타고니아라고 하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뭐 카타고니아 하면 지구 살리기,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 ESG 뭐 이런 단어들이 그 관련 단어가 쫙 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저희가 모든 브랜드가 딱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도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잡힌다고요. 맞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그 뒤에는 그 기업은 그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한 전략적인 실행을 합니다. 아하, 오케이. 그래야 정체성이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광고를 만들어도 오케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전달될까? 아하.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상세 페이지 하나를 꾸며도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전달이 돼야만 그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밑바닥 전략을 먼저 잡아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내가 굉장히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좀 밑그림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게 뭔지 앞으로도 노력할 게 뭔지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 짜듯이 개인도 브랜드 하우스를 이용해서 나의 밑그림을 그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밑그림을 그린다. 근데 개인도 어쨌든 살아나가는 내내 브랜딩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다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개인이 이 브랜드 하우스를 그리고 나면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뭐예요? 일단은 브랜드 하우스를 그리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네. 이런 밑에 부분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차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가 뭘까? 네. 더불어서 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타고니아는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외부 활동 지원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웃도어 옷을 파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는 오케이. 지금 뭘 팔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조그만 레스토랑을 해요. 네. 그럼 나는 음식점 사장이야. 이게 제 정체성은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할 뿐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의 정체성이란 건 내가 지속적으로 어느 가치를 추구하는지. 내가 그런 것을 그렇구나. 알아야만 네. 내가 더 공부하고 노력할 부분이 분명해지고 제가 하는 일에서도 방향성이 잡혀요. 아, 그게 브랜드 정체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나의 브랜드 하우스 이게 직접 여기 191페이지 그려져 있는데 두 번째가 브랜드 약속이네요. 네네. 이건 어떤 거예요? 브랜드 약속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저의 브랜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브랜드의 정체성은 네. 저는 물론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러 네.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사람? 네. 네, 네, 네. 그게 저의 브랜드 정체성.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 단어로 응축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하면 젊음 이렇게 떠오르듯이 네. 뭐 볼보 하면 안전 이렇게 네. 떠오르듯이 나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올랐으면 하는 하나의 단어 그게 어쩌면 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응축돼 있는 가치거든요. 네, 네. 그것을 저희가 보통 프라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라미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슬로건. 슬로건. 네. 그건 말 그대로 저희가 광고나 프로모션에서 뭐 LG의 Life's Good 이런 뜻이. 네. 뭐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뜻이.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거죠, 이거는. 아, 네. 저만의. 네. 그래서 어떤 뭐 실천 강령.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성공이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성장이 성공이다. 성장이 성공이다. 네. 네. 돈 많이 벌거나 직위가 높아지거나 내 사업이 큰 거. 그런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진짜 성장이 성공이라고 믿는 1인. 그게 제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가치 제언이 있네요. 가치 제언. 네. 가치 제어는 보통 네. 세 가지를 정의를 하고요. 정말 나의 차별성.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거기서 끝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믿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질 세 가지의 특장점이 뭔지. 나의 정말 가치 제언. 내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달라.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다르고 싶어. 내 밸류가 이거야. 이걸 얘기해 주란 얘기죠. 그것을 보통 세 가지의 어떤 기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브랜드 자원 혹은 역량.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네. 맞습니다. 그게 막 미치네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나를 표현하려고 한 게 잘못된 거지. 그건 인프라죠. 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인프라. 여러분들이 뭘 안다? 여러분들이 뭐를 무슨 뭐 타이틀이 있다? 내가 뭐 영어를 잘해, 뭐 무슨 뭐 컴퓨터 코딩을 할 줄 알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 역량 관련된 거고 그것 위에 층층이 쌓아나간 나의 브랜드 하우스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이건 진짜 집중해서 이걸 좀 봐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그걸 그리다 보면 본인에 대해서 성찰도 하게 되지만 또 본인의 뜻밖의 면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그럼. 기뻐지기도 하고요. 그럼 정말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계속해서 기술을 그냥 목적 없이 막 축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공부가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걸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 수가 있고 뭐 방향도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은 자원이 있는데 자원들이 도대체 통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채우기만 해요. 그런데 그럼 국소와 궁극적으로 그래서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진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브랜드로 따지면 어떤 식당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잘해요. 네. 뭐 메뉴도 신경 쓰고 뭐 뭐도 신경 쓰고 뭐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식당을 볼 때는 내가 저 식당을 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이나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무한정이면 전략이 필요 없어요. 전략이라는 건 어디에 집중하고 대신 어떤 것은 덜 집중하겠다라는 트레이드 오프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략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뺄 때 빼고 더할 때 더할 줄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것도 뭐든지 잘하거나 뭐든지 채우려는 것이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뭐는 하고 뭐는 톤다운하고 안 하고 네.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정하는 것 오케이. 그것에 대한 밑그름. 이다고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그 이 책은 정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데 확실하게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 나라는 나다움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이렇게 나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깨달음으로 나를 강화시켜 나가고 나를 성장의 도구로 잘 만들어 나간 후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화해서 지금 세상에 정말 개인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멋지게 판이 펼쳐진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제대로 된 브랜드로 만들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마케팅 브랜드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왜 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책들은 많지만 이걸 조금 더 또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마케팅 브랜드 차원에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뭘 생각해봐라 이런 책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거의 몇십 년 동안 마케팅 최고 전문가로 살아온 최명아 대표님만의 쓸 수 있는 책이고 줄 수 있는 조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거는요 한번 이 브랜드 하우스는 한번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랑 같이 한번 NKY에서 만들어 보시면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끝으로 네. 정말 저희 MKTV 여러분들 네. 김미경 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보물섬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거를 얼만큼 전략적으로 발견하고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여정은 굉장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훨씬 더 그 가는 여정이 재미있고 그리고 나답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를 잘 가꾸고 가치를 잘 만들어 나가고 세상과 교류하면서 내가 세상도 가치 있고 나도 변하고 이걸 다 만들어 나갔을 때에 세상도 변하고 나다움도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효과 그거를 또 우리 최명아 대표님이 책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약 한 250페이지 정도? 250페이지 정도 되고요. 한 가지 꼭 주의사항 준비하셔야 될 건 포스트잇이랑 컬러펜은 있어야 되겠네요. 줄 칠 게 매우 많습니다. 적어놓고 여러분이 실행할 것도 많으니까 이 책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고 불을 땡길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도 잘 해주시고 좋은 힌트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책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그 읽어보세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자, 정말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이 책을 또 오신 김에 또 이렇게 10권을 나눔도 해주신다고 우리 최명아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0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드리는 방식은 우리 NKTV 여러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죠? 예를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 바로 이 책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먼저 하겠습니다. 1. 이 책의 제목은 자, 나답게 살아가는 것. 2. 나답게 버티는 것. 오케이. 3. 나답게 논다는 것. 4. 나답게 일한다는 것.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네요. 어려워, 이거.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여러분께 책을 10분을 선정해서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북 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